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등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일모공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의 이치를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보살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덕진공은 연꽃보다 여기가 낫소? 오늘 지금 꽃축제 하신다면서. 지난 한 달 메르스 때문에 휴가를 했는데 그 전에 한 얘기를 다 잊어버렸지요. 모든 부처님의 법문은 아마 많이 빠졌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대충 건져 올린 것이 경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 경전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부처님께서 부처가 돼서 깨달아진 세상의 이치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보시니까 특별한 법을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을 그냥 세상이라고도 표현하고 거기에서 깨닫는 사람과 깨달을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깨달을 사람과 깨달을 바의 세상과 똑 같이 포함해서 법계라 이렇게 온 세상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법계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그 세상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다 설하신 것에 우리가 좋은 힌트가 되는 게 제목에 그 경전 내용의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방강 불화엄경 그러면 화엄경의 전체 내용이 이 일곱 자에 함축되어 있고 좀 더 세분화하면은 39품의 이름이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에서 그 제목에 한품 한품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에 또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 별이를 추리듯이 추려보려면 나중에 이 제목만 읽어도 그 글 내용을 다 알 수가 있고 나중에는 그 제목을 더 줄여서 일곱자도 뭐하다 그래서 화엄경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듯이 모든 광활한 뜻들이 간추려져서 함축되어 있는 게 이제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온 우주의 법계의 이치를 깨달았는데 법계 그 세상이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논하자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말해줘도 모를 것이다. 조사 스님들도 부처님 말뜻을 알아들어. 아, 마치 가섭존자가 부처님 법을 이렇게 이어받을 때 부처님이 자리를 양보해서 분반자도 했고 염화미소도 했잖아요. 돌아가신 거 못 보고 늦게 왔는데 아나 봐라 그러고 각 속에서 관 속에서 발을 쑥 내미는 것도 이런 이치하고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 제3자는 거의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신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의 특징이 전부 수기설법이에요. 수기설법이라는 건 뭐냐면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 모든 경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경전을 분류를 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함 수준에 맞는 법문이 아함경, 아함부고 반야, 방등, 법화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법문을 해줘서 어른애들 수준에 맞추는 것 같이 너무 세세하게 소소하는 것까지 얘기해준 아함부 내용이라든가 조금은 큰 사람들 생각이 무엇인가 이제는 좀 커지고 어른스러운 사람한테 해준 법문들이 소위 대승경전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이요. 그러나 소승, 대승, 막론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맞춤 법문을 해줬다는 것이 이제 수기 법문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화엄경, 여러분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이 내가 말하는 대방강 불화엄경이라는 이 경전은 수기설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듣는 사람 수준하고 상관없이 부처님이 아 깨닫는 그 순간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의 내용을 한숨에 쫙 설파한 거예요. 깨달은 직후에 2주 만에 아 법계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한 소리에 쫙 읊어낸 법문이 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때 부처님 성불하실 때 곁에 있던 사람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못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눈뜬 사람이 눈뜬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들을란가 싶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 스님들도 다 부처님 말 뜻을 알아듣는 이제 대조사 스님들이 여기다가 소초를 자꾸 이해하는 방법으로 일러주셨어. 그 중에 이제 여러 조사님들 얘기들이 많은데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 조사 스님들도 대충 법계란 이렇구나.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서 또 우리한테 전해주려니까 갑갑해. 뭐라고 해야 알아듣지? 예. 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대충 법계를 대방광이라고 이렇게 쪼개놨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초 언사이 형출자는 기유법계연정.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생각으로도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벗어났어. 이 법계라는 이 이치 설명해 주려니까 그것을 법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을 들으려고 하고 생각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할 범주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엄경을 완전히 알고 난 어른들 얘기 중에 여러분이 늘 조속으로 염송하는 중에 의상스님 법성계가 있을 거예요. 그 법성계 210자인데 여러분이 아마 한 2, 3년 후에 이 법문 나고 잘하고 나면은 210자 안에 그 법성계만 외워도 읽고 늘 해도 그냥
아, 법계가 이렇구나 하고 쑥쑥 들어올 거예요. 그 이전에 조금 이보다는 관대한 게 용수보살 약창계라고 있지요. 이건 좀 여러분 이거 애우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리인지 몰라. 맨 부처님 이름, 귀신 이름 같은 이름만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경을 보고 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돼. 의상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지라야 소지요 여경, 비여경이라 다른 사람 다른 경계는 알 수가 없다. 증지,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경지다. 이 내용은 증지, 소지, 비여경 그러죠? 그게 증지,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수준이다. 비여경, 나머지 여타는 그 알아볼 수 없는 경지다. 이렇게 법계라고 하는 것이 광활해. 그 법계를 모양새를 대충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참 간결하게 제목을 잘 붙였어요. 이렇게 너무나 막연하게만 그렇다고 일러줘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억지로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갈래를 쳐 찢이고 그 여러분 그냥 천만 맷마 갖다 놓으면 오대익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재단을 해서 이렇게 가위질하고 줄을 치고 이거는 어깨로 갈 것, 이거는 바지가랭이로 갈 것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야. 그게 부열이라고 그래요. 찢이고 가르고 하는 거. 무엇을 현미함을 법계의 그 지극히 미묘하고 깊은 뜻을 그래서 부열현미라고. 그리고 또 이것은 주관이요, 이것은 객관이다. 심경, 국리진성, 이치와 본성. 그 심심미묘하고 깊고 넓은 이런 뜻을 그래도 잘 추려서 간추려 놓은 것 중에는 기유, 광대 실비자, 넓게 그걸 다 갖춰 놓은 것 중에는 대방강 불화엄경만 하겠는가. 그렇게 추려놓은 것이 이 화엄경이다, 법계를.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노력하면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토막상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넓게 했다 해도 금강경 상식, 법화경 상식, 열반경 법문 평소에 나름대로 했어도 실타래 구슬 꿰매, 이제 구슬에 실 꿰매듯이 그렇게 잘 안 꿰졌을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몸에 배고 머리에 있는 것 같아도 누가 당신 절에 몇십 년 다녔는데 불교가 뭐요? 그러면 꽉 맥혀가지고 어느 구슬을 먼저 잡아야 될지 모르죠, 지금도. 그러니까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한 2, 3년 다른 때는 빠져도 세 번째 주이라 영꽃 구경 안 가고 오늘 오듯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잘 들으면 금방 구슬 깨기가 성공할 거니까 잘 들어보셔. 자, 그것을 이제 개요를 먼저 이렇게 설명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2년 3년 끝날 때까지 대방강 불화엄경이랑 일곱자를 계속 얘기할 거고 수천 수백 번 법계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추려가고 추려가고 합시다. 그 이름 일곱자의 뜻이 다 들었다 했잖아요. 대자는 뭔 뜻이냐? 그냥 그 자체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는 뭘까? 이 법계라는 그 자체가 크다. 이거는 무슨 비교적으로 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냥 커. 방자는 뭐냐? 이 법계라는 모양새가 방정해. 반듯하고 정확하고 품고 있는 덕도. 광은 뭐냐? 그 법계란 그 자체가 끝없이 넓어. 그러니까 이것을 크다는 것을 그 몸뚱이 자체가 크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모양새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의 내용이 그걸 덕상이라고 그러지. 그 내용이 참 방정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법계를 다시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해 뜰 시간 해가 뜨고 달 뜰 시간 달이 뜨죠. 이런 것이 방정에 그 내용의 능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 봄 되면 꽃 피고 가을 되면 사실 어김없이 잎이 지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방자라고 하는 그 능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 방정하다는 뜻이에요. 광자라고 하는 것이 넓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큰 자체의 덩어리에 그 능력에 맞게 분야 분야로 수시로 그 인연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끝이 없다. 전에 얘기했죠. 왕복은 무제라.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어. 그 가고 온다는 뜻이 정말 간결하게 두 자로 표현 잘했어요. 왕복. 거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요? 사람으로 오기 전에 거기서는 왔고 여기서는 가고 또 사람 생활을 하다가 개도 되는 것도 사람이 개 되는 것도 그거 간다고 할 수 있고 온다고 할 수 있어. 왕복이야. 사람이 죽어서 참나무 되는 것도 왕복 중에 하나고 밤나무 되는 것도 그렇고 죽어서 흙이 되는 것도 그렇고 다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왕이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 법계 서계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작용을 또 쉽게 얘기해서 자체라고 하는 본성 그 전에 얘기 한번 했죠. 이 세상은 일체 유심조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먼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유심조라 소리라는 건 마음의 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할 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된 모든 것들은 마음이 정체를 드러낸 거다. 현상된 거다. 그 현상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마음의 본성자리는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진성 신심 극미묘. 아까 말하는 본성 진성 참성품은 지극히 미묘해. 아까 같듯이 사람이 죽어서 나무도 되고 개도 되고 소도 되고 하듯이 미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고 가만히 나는 없는 거야 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서 모든 변화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인연 따라서 꼭 변화되는 것. 에? 이것이 대방광이 대방광의 모습이 그래. 그런 대방광, 그러니까 법계라는 것을 대방광으로 아까 말했듯이 가이지라고 재단하고 쪼개고 바느질하고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것이 이렇구나라고 알아챈 경지가 그 다음에 불자예요. 불자는 각자라고 그러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죠? 대방광을 깨달은 거예요. 대방광이 뭐죠?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화음이라는데 이게 꽃화자가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아름다울까? 대방광 화음경 뒤에 초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와 세존 십신 초만에 시성정가 가사 승원행이 미륜이시고 혼허공이 채성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처음 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원과 행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수습해 가요. 원행은 뭐냐? 부처님이 되기 전에 나는 부처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왔던 그 원행을 말해.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나면은 할 일은 그 원행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게 전에 세웠던 원행이 뭐겠어? 모든 중생을 이렇게 구제하리라 내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들이 원행이야. 보현보살, 문수보살, 간센보살 하는 이들이 그 원행이라 원행.
그 세상에서 세상을 알고 나버린 일은 뭐가 있느냐? 전에 우리 젊어서 공부할 때 빨리 부처되면 심심할까 봐서 나는 놀다 가려다 나도 이 자리에서 그런 법문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놀다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부처가 돼서 할 일이 있어요. 부처 될 때 서원 세웠던 그 원대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보현행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남는 건 보현행밖에 없어. 보현행은 뭐지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일생을 보현행이라고 그래. 자, 남을 위해서 사는 세상만 남아있어. 대방광을 각해버린 부처의 입장으로서 세상을 봅니까? 세상에 뭐만 남았다? 보현행만 남아서. 보현행이라는 게 뭐냐? 남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표현할 때 얼마나 아름답냐 그거야. 그지? 그 아름다울 화자요. 화음할 때 화자가. 그래서 부처님이 법계를 이렇구나라고 알고 난 세상으로 보는 이 세계, 대방광은, 법계는 화음이더라.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더라. 이 온통 세계를, 이 세상을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그래서 삼세간이라고 한다겠지요.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법문 들을 때 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야 돼. 오늘 이후로. 그 삼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또 부르면 유정세간, 무정세간, 의보, 정보 그래요. 의보라는 것은 이 자연, 쉽게 말하면 이런 자연이고, 정보라는 것은 그 자연을 의존해서 사는 생명 이런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의보, 정보도 한 덩어리라. 그래서 화엄경은 이 삼세간이 모두가 성부라는 가정을 다 얘기해놨다 했잖아요. 중생들이 성부라는 것, 보살이, 대승 보살이 성부라는 것, 부처님이 성부라는 가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화엄경의 반을 차지하는 저 제 마지막 39품 중에 한 품이 뭐죠? 입법개품이야.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법계의 세상을 체험하고 맛보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게 입법개품이야. 그게 화엄경 80권 중에 40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중생이 성불해 가는 과정이야. 이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논이르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 같지만 그걸 하나하나 수행해 나아가면서 부처님 되어가는 과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불을 한다,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일이 결국은 부처님 될 때 세웠던 그 원력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 그래서 화엄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경전이 이 대방광 불화엄경이에요. 이게 다 됐죠, 이제. 이 세상,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이렇다는 거. 그런데 이 세상이, 문제는 여기서, 이 세상이 정말 복잡해. 그래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워. 참 딱 그건데, 말로는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그런 말이 있더구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 이거다 세상살이가 이거다. 너무 이리도 치우치지 말고 저리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모나게 살 일도 아니다. 60, 70 살아보면서 알아챘어. 그랬는데 젊은 애들한테 뭐라고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론 너도 나이 먹고 살아봐라 그러잖아. 그런 얘기죠 이게. 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얘기가 되풀이 될 겁니다만은 이 법계를 또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제 이것만 알면 화엄경이 굉장히 이게 심오한 데까지 들어가는데 법계를 이해를 해버리면 부처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이제 자기를 한번 시험해봐요. 사법계를 얘기했어요. 법계를 아까 막 가이지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사법계라는 게 뭐냐면. 사법계, 이거는 아까 말하는 것은 넉사자, 네 개를 말하는 거. 일사자, 사법계, 이치자, 이법계. 그 다음에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래요. 쉽게 말해서 사법계라는 것은 현상계를 말해. 우리가 지금, 우리도 볼 수 있는 이 현상계, 사법계.
모든 이 사물들이 서로 인과 연이 돼가지고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연이 되기도 하고 하나가 과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원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상대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상대성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자체적으로 원이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생하고 멸해. 나무도 수명이 다하면 썩더라고요. 그런데 그 썩은 나무에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나 어제도 한 3시간 반 덕유산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다 바람에 썩은 나무에 앉아서 하도 거기에 우리가 말짱한 나무에 있을 때 안 보이던 것이 가진 개미는 물론이와 군뱅이도 있고 뭐 나방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 그 왜 나무에 그런 게 다 들어있죠? 그게 서로 물리고 인이 되고 연이 되고 해서 새로운 것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형성된 그 작용이 그 미묘함이야. 그 미묘한 이치까지 우리가 지금 알아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한량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물리고 하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했을 때 배웠던 여기에 해당이 돼. 5원 12처 18개 75법 5위 100법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법계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5원 뭐요? 세상은 5원일 수밖에 없다 그래. 색수상행식에 다 포함되지요. 12처 18개 그런 거 다 알지요? 여러분이 초기 때 되면 이것을 사법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법계는 생멸이 있어요. 이 현상은 언젠가는 이 현상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다 다시 생기기도 해. 이건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법계라는 게 있어요. 이법 이치이자를 쓰는데 이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치의 세계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없다고 할 수 없지요. 있는 것 같지요. 있어. 있는데 잡기도 어렵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법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면 이법계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원래에 있는 본성의 이치를 말해. 그 세계 예를 들면 확실히 맞는 건 아니다. 일종의 나무가 생명력이 빠져버리면 죽지요. 그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생명력은 안 보이지요. 에? 저것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저게 말라 비틀어져야 알지 저것이 그 속에 생명이 드러내는지 모르잖아. 그게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있단 말이야. 불교에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하는데 금강경에 부증불감이요 불구부정이다. 더함도 덜함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이 이세계를 말해 이법계를 말하는 거야. 이 이법계가 소위 말해서 본성짜리라고. 이치의 세계. 그 세계는 생멸이 없어. 아까 사법계라는 현상계는 생멸이 있어도 생멸 없는 세계가 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오늘 이해가 다 안 되는 사람 꾸준히예요. 끝없이 이 얘기로 나갈 거예요. 3년 동안. 이사가 무해하다. 무해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 이사 무해한 법계. 이치의 세계와 현상계가 섞여 있어. 아까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나무도 봄 되면 푸르고 가을이면 낙엽주간 거예요. 그게 이 법계가 섞여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도 전혀 장애가 없잖아요. 무해.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나하고 공통 분모가 있어. 둘이라고 지 마음 내 마음 다른데 같이 영화를 보면 슬픈 장면 보면 같이 눈물 쭉쭉 흐르고 있고 좋은 장면 보면 막 좋아서 웃고 있고 춤추고 있고 이게 다 가짜네. 이게 이법계 장난이라. 현상에는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법계와 사법계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게 이 법계 안에는 섞여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전혀 장애롭지 않고 지금 잘 있는데잖아. 거기에 극경지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란가? 거기에도 또 법성계 일만이 나오죠.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된 게 이사가 명연이 분별이 없다. 이와 사계 이세계와 사법계가 분명하되 분별이 없대. 그런데 이 경지는 열 부처님 십불보연 보연보살 같은 대보살
이런 이들이 알 수 있는 대인들이 알 수 있는 대인경 대인의 경지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위안이 되지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도 대충 이해할 수 있는데 화엄경에서 제일 문제된 게 이게 사사무예법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와사가 현상계와 현상,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데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화엄경에서 가장 이 핵심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시편문이라 그래서 열 가지 깊이 있는 관문이라고도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이제 때 되면 시편문도 이제 수박 거닥기로라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만은. 물질과 물질, 쉽게 말하면 현상과 현상이 섞이면서도 전혀 장애롭지 않다. 예를 들면 경전에 이제 화엄경이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의상 스님이 얘기 딱 출해놨어. 진성심신 극미묘에서 불수자성 수연성 그랬죠. 이것은 참 인연 따라서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는데 그런 결론으로 봐서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일즉일체 다즉일이다 하는 말이야. 자, 그걸 여러분이 이때까지 쉽게 외웠지만은 위치를 생각해봐.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라는 게 이해돼? 이런 거요. 경전에 일모공에 부처님 여 팔등에 난 털옥 구멍 하나 있지요. 털 하나는 털옥 구멍에 십 미진찰 세 개가 여기 다 들어가고도 남음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사사무예법계 도리. 일즉일체 다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다. 이 도리를 알아야 문수 보현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게 십불 보현 대인경이에요. 구세 십세 호상직이지만은 인불장난 격별성이라. 구세 십세 과거 현재 미래 또는 과거의 과거 늘 얘기하지요. 지금도 부처님 3000년 전에 영축산에서 경을 설하시고 법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3000년 이후인 지금도 그 설법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게 법계의 묘한 이치인 거예요. 이게 무예법계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하도로 삼아서 공부를 이제 해봐야 돼. 적어도 말이야 이런 공부를 여러분이 처음 발심해서 한 3, 40년 전에 여기 처음 금산사 왔을 때부터 공부했으면 지금쯤 터졌을 건데 그동안에 뭔 공부한다고 이러고 다녔는가 몰라. 이것이 법계, 이제 사법계를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는 대인경지라 하니까 너도 나도 서로 같은 지금 레벨이 비슷해서 얘기해도 거기서 거길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쪼개고 나누어서 이 법계를 잘 설명해 준 경전 중에 이 화엄경만한 경이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말하면 모든 경전은 수기설법, 여러분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줬단다지만 이 화엄경은 여러분이 따라오든 못하든 상관 안 하고 당신 혼자 좋아서 그 희열에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이로움에 젖어서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설해놓은 경전이 그렇게 춤 한번 추고 싶지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번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려서 그러지.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기억이 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제 갈수록 이런 얘기를 다시 되짚어서 하고 합시다. 첫째 이 대방강불 화엄경이 그런 것이 이제 대방강경 강불 화엄경이다. 그런데
거기에 39품으로 돼 있고 제일 첫 번째가 세주묘원품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세주묘원품 지난번에 지금 이거 다 한 거 다시 설명해 준 거요. 세주라 그러면 세상 세자 주인주자 세상의 주인들이 묘원 미묘하게 장엄을 한다.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신 근본 설법이 나오는 거예요. 서다리면서 저 보리수화에서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잖아요. 한 시대에 한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숱한 시대에 뭐 천불이 태어나고 천불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이 잠깐 석하모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서 성불을 하셨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인도의 세계가 멀고 멀어서 거기서 부처님이 3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가셨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뭐 하는가를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기술이요. 옛날 부처님이 손바닥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는 거요. 그런데 부처님이 성불을 딱 하신 다음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온갖 세상에서 축하하러 이제 날려들어요. 축하하러 와. 이 세주 묘원품은 그 축하객들이 축하하러 와서 축하하는 모습들이요. 그리고 찬탄하는 그 내용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지구촌에 한 나라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다네 그러면 각국의 사절단이 다 오자네. 그러면 주인으로서는 그 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신경을 써서 장엄도 하고 무대도 꾸며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각국의 문화도 저 파견을 미리 해오라 해가지고 문화사절단이 먼저 공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예요. 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축소하자면 부처님이 성불하시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절단들이 오듯이 세계 시방 3세의 무진찰 세계에서 다 부처님한테 축하해 주러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때하고는 달라. 저 강화문이 대통령 취임식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취임식 때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바닥에 융으로 깔고 꽃으로 장식하고 그러지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그 순간에는요. 부처님 계시는 그 중심으로 앉아있는 자리는 금강보좌가 되고 또 당신이 의존했던 그 보리수 나무는 나무가 아주 그 칠보로 뭐 장엄된 나무 그 나무 이파리 나무 줄기 거기에서 오색 광명이 다 나고 그 오색 광명이 나기만 하는가 그 보리수 잎 하나하나에 묘한 천상 음악이 들려 나오기도 하고 시방세계에서 온 모든 축하 대중이 나름대로 와서 부처님 주변을 그렇게 장엄되어 있는 부처님 주변을 자기 능력대로 백만 바퀴도 돌고 십만 바퀴도 돌고 적게는 우요삼잡이라 세 번도 돌고 하면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부처님 성불하심을 축하합니다 이러고 다 제자리에 앉는데 그 보리수 나무 이파리에도 앉고 가지에도 앉고 걸치 않고 저 대도루에도 앉고 다 오는 대로 와서 그 수백억 대중들이 다 와서 부처님에게 칭송하고 몇 바퀴씩 돌고 물러나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장면이 나왔지요. 그거 상상 한번 해봐요. 감탄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듣도 보도 못하는 화려함과 어마어마한 그 기악 소리와 천상의 음악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이루어져 풍악이 이루어지고 아까 대통령 취임식 때만 해도 각국의 문화사절단이 미리 와서 춤추듯이 동방에서 암흑의 보살이 저 수석으로 해서 뒤에 대표들만 몇십억을 이라고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 동방세계 특색 있는 그 문화 연출을 하면서
흙새 있게 앉고 그러고는 막 물러나서 자리하고 자리하고 자리가 부족할 것 같지요. 부처님의 유실력이 뭐냐? 오는 대중에 따라서 다 자리를 앉게 할 만큼 넓고 끝이 없는 법계의 세계까지 다 활용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끝이 없어져. 마치 유마거사 병문안 가는데 방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수백 명이 가가지고 이 방에 좁아서 뛰게 들어갑니까? 들어와서 앉아봐라. 그 유마거사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앉아보니 800명 대중이 다 앉고도 나무에 있더라고. 그 세계가 뭐하냐? 아까 봤지요? 일즉일체 하기 전에 일중일체. 하나 가운데 여럿이요, 여럿 가운데 하나라. 하나, 그것이 다고 다,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부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실력으로 오는 대중에게 이제 특혜를 몇 가지씩 줘요. 그럴 거 아니야? 축가사절로 오니까 선물들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선물들을 주느냐? 다 해탈문을 얻게 해. 그 해탈문이라는 게 뭐냐? 그 당 안에 부처님 여기 계신데도 못 보고 했던 눈을 맑게 해준다든가, 맑게 못 알아듣는 귀를 맑게 해서 이제부터는 법문도 알아듣게 해준다든가, 오는 대중한테는 해줘.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기 지역에서 대표 몇만 데리고 내가 왔잖아요? 그 있는 사람 서운하지 않게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이 현상을 그대로 이 온 대중의 나라, 그 미진수 세계에서 똑같이 하고 있게끔 보이게 해줬어. 지금 올림픽 중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 안방에서 다 보듯이 세계의 일체 세계, 미진수 세계의 모든 대중이 이 부처님 성불에서 축하로 온 사절달 일거수 일투족 하는 모습까지도 전부 생중계처럼 볼 수 있게 해줬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대로 경전에 나와 있잖아. 그것이 구름 같다, 그것이 바다 같다, 한량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여러분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억날 거예요. 같이 우리 봤잖아요. 숱한 동방으로 수억급의 세월을 거쳐야 되는 그 세계까지 쫙 그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도 이 세계가 다 보여요. 서방에도 그렇고 사방, 팔방, 상하까지 전부. 그래서 그 대종들이 다 와. 와서 아까 얘기대로, 야, 드디어 부처님 성불하셨군요. 축하합니다. 과거에 부처님 참 이렇게 부처 되시려고 이런 적도 있었지요. 저런 적도 있었지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과거의 원행을 다 얘기를 해. 칭찬을. 부처님은 그때도 이랬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배고픈 놈한테는 엉덩이 살도 고기 먹고 싶다. 고기도 내 살 주라고 줬고, 뭐, 과거 저 인행록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각본 짜듯이 겹치지 않게 그렇게 현명하게 다 칭찬을 하고, 그러고 물러나서 앉고 또 대표로 나와서 칭찬을 해.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듣기 좋아라고 또 이 개성으로 울푼다 말이야. 부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되셨군요. 이런 칭찬의 내용들이 전부. 이것이 묘엄이라. 이 자체가 세주들, 세상의 주인들, 천안도 해당이 되고 그 각국에 멀리서 온 부처님도 해당이 되고 그 모든 대중들이 다 대표로 와서 부처님의 성불을 칭찬하고 그렇게 자리를 축하해 주는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그 대중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번 봐야 돼.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경전 보기 전에 아까 약창계 나오면은 그 뭔 주주신, 주공신, 주화신 뭐 이런 게 나오지요. 그 신자 그 대중 중에 이제 뭐 무슨 보살 무슨 보살하고 다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신자 붙은 우리가 보면 얼핏 보면 귀신 같은 주주신, 낮 귀신, 밤 귀신, 허공 귀신, 물 귀신 하듯이 귀신 같은 얘기가 나오지요. 그 귀신이란 말은 게 기분 나게 귀자를 안 넣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대중들도 다 참석을 해서 그게 뭐냐면 이 신자가 정신할 때도 이 신자를 써요. 정신.
이 세상의 일체 만물은 뭐라 그랬죠? 마음이 드러난 거라 그러지. 마음의 현상이라. 내 마음의 일부분이야. 숲이고 물이고 땅이고 바다고 하는 허공이고 성이고 길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신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의 길이요, 내 마음의 나무요, 내 마음의 허공이요. 그게 내 길이란 말이야, 내 길. 그런데 내 마음이 적어도 천 갈래, 만 갈래 다 갈래갈래이라고 쪼개져서 그것이 내 마음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그것이 법계 본성은 하나라 하는 거야, 하나. 제일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복이 무제라 하는 것은 작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정이 일원이라 그래. 근원은 하나다. 동정. 움직이지 않은 것과 움직인 것. 그것이 따지고 보면 근원은 하나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천하 없어도 끔떡 없는 것 같은데,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이 오면은 따라서 변화가 와. 그것이 동이야, 움직이야. 움직이지 않는 정체가 찾기 쉬울까요? 움직이는 정체를 찾기 쉬울까요? 음? 가만히 있는 놈 잡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동정이라, 정.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천하 염라대왕이 와도 그걸 못 찾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염라사자가 지난번에 한 얘기 같아. 데리러 오거든 오늘 이후로 이걸 잘 배워봐. 마음이 움직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공부를 좀 해보라고. 참선하듯이. 그러면은 어떤 혜택이 오느냐? 죽을 때에 대해서 염라사자가 까만 갓 쓰고 데리러 와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면 들켜. 숨어 있을 때 숨소리 내고 빠시락거리면 들키거든? 그게 동이라. 그런데 숨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게 정이거든? 그게 선정이 들어간다고 그래. 그러고 있으면 염라사자 눈에도 안 보이는 거. 금방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러고 몽둥이 휘두르다 돌아가는 거야, 못 찾고. 그러면 더 살 수 있잖아. 우리 회장님 그렇게 해서 한 200살 삽시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동정, 근원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변화는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숨을 나면은 공공절적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하는 그 이법계라고 하는 거 있죠. 마음의 정체. 이것을 필공자 금강경에서 공해돌이라고 하지. 아, 반야신경의 공의 모습에서는 불구부정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전력이라 공한 것도 공하여야 이런 뜻이거든. 그건 뭐냐면 불교의 세상 이치를 공으로 표현했는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도 자취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 이치가 뭐냐? 그게 중도의 이치가 돼요. 이 세상법은 공해, 공한 거예요. 공한다 소리는 뭐냐면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공의 도리는 평등한 겁니다. 공의 이치가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평등하다는 건 모두가 똑같 평등하다. 그게 공의 이치야. 문자로 굳이 설명하자면 공이라는 건 이래요. 비유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없냐 없다 소리는 아니야. 비유. 비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그게 공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요. 중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또 연구합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수연이라 인연이 있으면 거기에 응해주면서 변화가 돼. 그게 중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무너져버렸는데 우리 회장님 시대라든가 우리 거사님들 시대에는 남자가 부엌에 안 들어갔잖아요. 부엌에 안 들어갔는데 엄마가 장에 가가지고 점심때 됐는데 애는 배고프다 가는데 아버지가 나 부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게 평등한 이치로 공이라 한다면 아 이럴 때는 내가 엄마가 되어줘야지 이것이 중도예요. 그게 우러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은 중도의 법이에요.
그게 공공절적이라고. 무슨 얘기하다가 공 얘기 나왔지? 예? 들키지 않는 거, 움직이는 거, 그것이 근원이 하나다라는 거. 그게 근원이 하나인 것이 인연에 따라서 자꾸 변화되고 변화되고 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숨는 방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돼 버리면 그 본성을 못 찾아. 눈 밝은 사람 해봐. 네가 아무리 변장해도 너지 그러고 딱 잡아낸 사람은 아는 사람만 잡아내지. 응? 여러분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란가? 결혼하고 자기 마누라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날 어떤 색다른 여자가 집에 누워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마누라요 그런다 하더니 화장한 모습만 봤다가 어느 날 화장 안 한 모습을 봤다가 처녀 때부터 화장하고 만나가지고 본 모습을 한 번도 못 봐놓으니까 그 병 정체를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러듯이 변장을 해버리면 찾기 어렵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들키는 그런데 그 변장을 완벽하게 하려면요, 가만히 완벽하게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완벽하게 변장을 하는 거예요. 들킬 짓을 안 하지. 요런 온갖 그 변화신들이 그 주인주자를 써서 그 대중 중에 그거를 주제한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공신 그러면 허공을 주제한다. 주방신 그 방위를 주제한다. 주지신 땅을 주제한다. 그 신이 나와 별개인 것 같으면서 결국은 나 자신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여기 앞에 모셔진 부처님한테 절을 하지요. 근데 이 모셔진 부처님이 참 잘생겼지요. 적어도 30 이상 80종호라고 인간의 모습 중 가장 완벽한 모습이에요. 근데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지요? 내 자신의 모습이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르지요? 나하고 좀 다르지요? 근데 완전 다르지 않고 눈, 코, 입은 다 있는 것 보니까 조금은 달라. 이게 다르되 다르지 않는 나요. 나인 나를 여기다 모셔놓고 내가 절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심이 있으니까 과거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지 그러고 절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오라. 왜? 나도 부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될 것이 이 부처님은 나의 모습이다. 왜? 사람은 뭐가 섞여 있어요. 진망이 화합되어 있다. 참인 것하고 거짓인 것하고 섞여 있어. 밀가루가 순수 밀가루건 빵이 안 돼. 물이 들어가서 반죽이 돼야 밀가루 빵이 되는 거야. 사람이 진짜 마음, 진연은 원래 불변과 수연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한 것이 있다. 그래, 불변, 수연, 진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식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변한 것은 뭔가 섞인 거야. 변하지 않는 것은 섞이지 않은 거야. 내 자신이 뭔가 섞여 있는 것을 그동안에 끝없이 노력해서 섞여 있는 것을 다 걸러내버린 순수 나만의 본래 모습은 30 이상 80종호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 모셔진 부처님이 나인 것은 나의 망이 섞여 있는 찌꺼기가 싹 걸러져 버린 순수 100%인 나를 여기다 모셔놓고 하루속히 나도 이 섞여 있는 것을 좀 걸러냅시다 하고 발심하고 발언하고 참회하고 정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절을 하는데 거짓이 섞여 있는 내가 거짓이 없는 나에게 참회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 아닌 얘기예요. 아셨지요? 갑자기 박수 치는 게 처음 들은 얘기인 것만.
나하고 살면 주석으로 밥 먹을 때마다 해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나하고 떨어져 사는 얘기는 뭘 알아들어서. 이런 그 주제하는 모든 신장들이요. 항상 내 마음과 내와 같이 공존해요. 자, 이 얘기도 또 여러분이 못 들은 얘기 중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얘기 중에 나오는데, 부처님 법이 화엄경은 그냥 당신이 있는 그대로 근기 안 맞추고 설해버리니까 대승보살이 아니고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지요. 마치 뭐하고 갔느냐라고 하는 비유에 저 입법계 품에 가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명심하세요. 내가 여러분 모두가 태어날 때 나하고 똑같이 태어난 천신들이 둘이 있어요. 같이 태어납니다. 그 얘기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 내 말을 잘 믿어요. 이 경에 나온 말들이니까. 천신이 똑같이 나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는데 이름이 있어. 하나는 동생이요, 하나는 동명이라. 태어날 생자하고 이름 명자. 같을 동자. 동생이요, 동명이요, 이름이. 그 둘이 천신들이 항상 같이 내 태어났을 태어나고 내 사라질 때까지 항상 같이 해요. 여러분한테도 다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 천신이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 천신들은 여러분을 항상 보고 있어. 그 신장이거든. 그것을 구생신이라고, 저기 화엄경하고 약사경에만 나오는데, 약사 여러 경에 그걸 구세, 함께 구자, 함께 태어났다 해서 구생신이라고 돼. 그 신자가 정신신자예요. 여기 말하는. 그 구생신, 동생, 동명이라는 두 신장이 항상 나랑 같이 태어난다. 여러분이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행할 때 이 구생신들이 항상 여러분을 같이 해요. 때로는 호법신장도 돼. 그렇게만 하느냐? 여러분 좀 기분 나쁘죠? 일거수 일투족을 그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여러분의 온갖 것을 다 보고 들어 곁에서. 그걸 다 기록해서 보고하는 데가 있어. 여러분이 업경대 앞에 심판받을 때는 그런 것도 다 나와요. 여러분 공부 중에,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 아마 그 밀교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티벳 불교라든가 저기 일본에도 그게 상당히 그 밀교들이 발달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요걸 가끔 봐. 내가 금산사 주지 때 저 일본 남쪽에 진국사로 규슈에 있는 진국사로에 간 적이 있어. 우리 합창단들 같이 간 사람 있었을 거예요. 거기 그 산에 진국사 절을 창건하고 그 주지하고 있는 그 스님이, 그 제자들이 금산사 나 주지할 때 와서 초파일 때 그 노래도 하고 했던 데가 있는데, 그이가 그 정토 밀교라든 밀교하는 절이야, 그 절이, 진국사가. 그 스님이 그 가고시마에서 부잣집 아들인데 그때만 해도 큰 철물점 아들이래. 그 대학을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기독교 때문에. 그러다가 중간에 유학을 중퇴하고 와서 출가해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에다 절을 세워서, 진국사라는 절을 세워가지고 그 정진을 참 열심히 하더라고. 저기 저 간음선원에 있는 상일 스님이 그 스님한테 자주 다니더만. 그 전에 일본 유학할 때 그쪽에 그 많이 의존을 하고 정신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그 이들이 그 저 밀교하는 사람들인데, 언젠가 그 상일 스님한테 그러더래. 저 스님 뒤에 동자가 둘이 꼭 따라다닌다. 너 그 스님 잘못이더라? 잘못이라 그런다고 나한테 와서 그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고 말았는데, 그게 동명신, 동생신이 항상 같이 있는 게, 밀고 하는 사람 그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그것이 때로는 소임을 맡아, 선악을 맡아서 내 일것을 지적을 기록하기도 하고 다 그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같이 내 몸하고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이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어. 그래, 그런 이들이 다 대표로 부처님 성불하셨다네 하니까 나와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고 찬탄을 하면서 자리에 딱 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뭘 기다릴까? 이제 다 오면 본격적인 시기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법회가. 그래서 그 다음에 세주 묘원품 뒤에는 열애 현상과 부처님이 뭔가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나와. 그런데 그 끝무렵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렇게 모든 대중이 이제 다 와서 나름대로 축하하고 선물 드릴 것 다 주고 그리 하자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시냐고 그래, 세상에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얘기들이요. 이 온 천지가 육진으로 진동을 해요. 이제 막 각 사절단들 와서 그 사전 예술 공연 다 끝내고 어쩌고 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취임식이 제일 크지. 그럴 때 큰 북을 울리면서 막 세상이 들썩거리게 한다는 뭔가 웅장한 게 뭐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도 그때 보니까 뭐가 굉장하지 않그럽디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게 소위 세상이 육진을 한다 그런 뜻이야. 그 육진을 한번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읽어드릴게 봐요. 모든 그 세주들이 와서 칭찬하고 할 때 이제 마지막 구절들의 열의 공덕은 불가량이요, 끝이 없다, 법계에 충만하여서 변제가 없다, 전부 그런 뜻이야. 부처님의 공덕이 그렇게 뛰어나고 끝이 없고 하려고 신통 변화도 말할 수가 없다. 그때의 화장장엄 세계해가 바다가 이 말이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땅이 일체가 육종으로 18상 진동을 했으니 종류는 여섯 종류인데 그것이 다르게 세 개씩 변화가 줘가지고 18상으로 18 모습으로 진동을 했대. 세계가, 일체 세계가. 하나는 동이요, 변동이요, 보변동이라. 이런 식으로 세 개인데, 동은 무슨 뜻이겠어? 움직일 동자. 흔들흔들, 흔들흔들, 세 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 봐요. 그치? 흔들흔들, 흔들하는 거. 그 다음에 기, 막 일어나는 거 있지? 일어나는 거. 들썩들썩,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 동, 기. 기와 변기와 보변기. 변기라는 것은 두루 일어나다, 보변. 아주 넓게 두루 일어나다.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은 흔들흔들, 그 기 일어난 것은 들썩들썩. 그 다음에 용. 용은 뭐요? 울룩불룩. 들썩들썩하고 울퉁불퉁하고 좀 다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진. 이게 막 그 진동할 때 진짜지. 크게 말하면 동이고 진인데 진은 뭐예요? 우르르르르르르 막 천둥이 울리는 이런 소리 우르르르르. 우리가 보면 거기서 거기 같은데. 후. 사자 후 할 때 후야. 후.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왕 하잖아. 와르릉 와르릉, 그냥 무너져 내리는 소리. 우르르르르 하는 소리하고 와르릉 와르릉 하는 소리. 그 다음에 격. 격은 뭔가 좀 다르지. 칠격적이 우직근 짝짝짝 막 부서지고 부러지고 하는 우직근적. 동기 용진 후 격으로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면서 육진 18상으로 막 세 개가 들썩거려. 이것으로 이제 부처님이 탁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차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시계가 나한테 잘 안 보이네. 빛이 반사돼서 12시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여러분들이 배고파 보이는 곳. 이렇게 육진 18상으로 일체 세계가 들썩거리고 우르륵짝짝 막 놀랄 때 이 모든 세계의 세간주들이 낱낱이 다 부사이 모든 공양구름을, 부사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희한한 이런 얘기죠. 모든 공양구름이야. 그것은 부처님에게 바치기 위한 구름이지. 구름만큼 많다 이런 뜻이에요. 구름문자가 들어가면. 그것을 우어 열의 도량 중해에, 열의 도량의 많은, 많다는 것을 또 바다의 자를 써서 중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부처님이 계신 서다림 그 자리만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전부 그 대중이 자기 세계까지 다 보게 하고, 그쪽에서도 이쪽을 보게 했잖아요? 그 세계까지 다 이 말이야. 이렇게 공양구름을 비 내려 주시니 소위 일체 향화 장엄 구름과 일체 만이 묘식 구름과 일체 보영화망 구름과 무변종료 만이 보공 강원 구름과 이렇게 끝없는 이름을 지어서 이런 많은 구름을 소위 말해서 열의 도량 중해에 비 내리시러되 미불 주변이라 이만한 것도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빠짐없이 이렇게 그런 축하 공양 구름을 내려주셨다. 이와 같이 세계 가운데 낱낱 세주들이 마음으로 환희심을 내고 여시 공양이라 이와 같이 다 공양을 하셨다. 그 화장 장엄 세계해 중에 일체 세계의 있는 바 세주들이 다 또한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위해서 공양을 하셨다. 그 일체 세계 가운데 다 여래께서 그 각각 세계 도량에 똑같이 여기 와서 같이 앉아 계시고 낱낱 세주, 참석한 모든 주인들, 세주들이 각각 신해하고 이제는 부처님의 그 위엄에 눌려서 다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신해하고 그 연안바 각각 삼매 방편문을 전부 얻게 되고 조도법을 수습하고 각각 그 한의로움을 성취하고 이렇게 해서 열애의 신통 경계에 각각 열애의 위실력 경계에 들고 각각 열애의 해탈문에 들었다. 열애의 해탈문에 이렇게 모든 대중이 다 들어버렸다는 것은 그 모든 대중들이 이제는 부처님 일거수일투족을 이해하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처님 가피력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전에 아까 막막한 법계가 이런 거구나 할 때하고 지금 이런 얘기할 때하고 혹시 눈이 좀 밝아졌어? 이런 해탈문을 얻는 거예요 전부가. 이렇게 해탈문을 다 얻고 나니까 저 화장세계해 바다였죠. 시방 진법계 허공계 일체 세계 가운데 다 또한 이와 같더라. 그게 부처님은 하나도 빠짐이 없어. 이 저기 이제 또 서문에 가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불기수왕하사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일어나지 않고 라 칠처어 벗게 하시고 칠처를 저 벗게 펼치셨다. 칠처 구해를 거쳐서 이거 환경을 설했죠. 일곱 군데 지상 세 군데 아저 지상 세 군데 천상 네 군데 그거를 아홉 번에 걸쳐서 이렇게 칠처를 벗게 펼치시고 무이후제하사 후제를 어기지 않고 하는 말이 들어간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구해를 초성에 처음 성불할 때 구해를 펼쳤다. 그게 묘하지?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사사무해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칠처 구해를 천상에도 가시고 그 장소도 여러 번 옮겼는데 일곱 군데 옮겼는데 옮기지 않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꼼짝없이 이것을 하셨대. 법문을.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혼란이 올 수 있어. 저 화엄경 끄트머리쯤 가면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후에 한참 뒤에 얻은 제자 이름들이 나와요. 사립으로. 어째 부처님 성불할 때 2주 만에 화엄경 설했는데 사리불이라는 이름이 나올까? 그게 무의후제라고 하는 게 후제에 걸림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처 9회를 보리수 아래 움직이지 않으시고 설하셨다 하는 얘기 나오는데 원음 낙낙에 부처님의 말씀은 원음입니다. 원음 낙낙에 해 십차리 돈주 내가 이게 돈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온 시방 무진 법계에 다 똑같이 일어났다는 건데 부처님이 원음 낙낙 원음이라는 것은 시차도 없고 한국말로 해도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말로 알아듣는 게 원음이에요. 그것도 시차도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동시 그 즉시에 이게 원음입니다. 그 낙낙 원음이 뚝뚝 떨어졌다. 어디 온 세계에 그럴 때 온 신미진찰 세계가 돈주 거기서 돈자라는 게 몰록 갑자기 이런 뜻이지 그것은 시차가 없다는 뜻이요. 몰록 두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도 나와 주반 중중에 주반 주인주자 도반반자 그게 뭐냐면 주인주자는 주연이고 반자는 조연이란 얘기야. 주반이 중중 거듭중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가 됐을 때는 문수보현이 반이 되기도 하고 문수보현이 반이 됐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가 주가 됐을 때 여기가 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주반이 중중으로 설을 했어. 모든 법문을 설하는데 그것이 온 시방법계에 재창이라 똑같이 울려 펴졌다. 여러분이 이제 나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주반이라고 하는 말이요. 주객이 아닙니다. 주반은 똑같이 같은 입장으로 주연과 조연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고 법문하는 설자와 청중의 관계는 아닙니다. 주반이 나중에 이제 그 저기 기록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위에서 내가 하느니 앞에 사람은 그 소리가 뭔 소리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온 세계가 여기서 하나 이루어지면은 그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그 각각 세계에 다 똑같이 시차를 느끼지 않고 똑같은 순간에 다 느끼고 보고 한다 그런 얘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